근데 이런 것이 안 통하는 애들이 나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애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어떤 애냐면 얘 이거예요. 정말 저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애가 나옵니다. 요 수업 방해 속에 자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에휴, 출석 정지 시키든지 말든지. 이런 애들은 고도 우울한 애들. 그런 아이들의,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세요. 수업 중 3만 원 은행으로 지도를 했더니, 선생님이 가령 너 출석 정지다 뭐 이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대들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여기, 보고 제가 글 주소. 이런 애들은 고도 위험군 아이들입니다. 203인데요. 수업 방해를 심하게 할 때는 이 아이는 훈육이 아니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영상 링크를 해놨어요. 좀, 선생님들 시간 5분짜리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컴퓨터실에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반에 너무너무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데 들어오는 수업마다 방해를 벌이네. 근데 얘가 막 머리가 좋은 들리는 소문에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대. 고2 때인데. 그 제가 이렇게 만들면 좋지도 않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서 아이메시지도 안 되고 유메시지도 안 되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다 안다 그러면 탁 컴퓨터에 보내요. 그리고 오늘 탐탱 출장 난다 그러면 컴퓨터다 누가 물어봤어? 이놈의 아이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 백일장 하던 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수업이 안 되니까 문자를 넣었어요. 애당초 엄마는 뭐 아빠하고 상의하세요 이러니까 네 그래요. 네, 화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수업을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머님과 면담을 요청했더니 어머님께서 아빠하고 얘기하세요 이러는데 찬바람이 씩 돌아. 그래서 결국은 아빠하고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요 얘기 좀잘 들어주세요. 요런 애들이 한 학교에 한두 명, 한 학년에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학교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 제가, 결국 아버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애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고 말문을 터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 엄마가 무슨 여대 영문과 출신인데 애를 외고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킨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 2학년 중2 때까지는 전교 1등을 쭉 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가서 얘가 전교 2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를 나무란 거야. 전교 2등 했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한성질 하는 거야. 기말고사 때 백지를 내버렸어. 자, 싸움이 되죠? 그런데 이 엄마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일 이후로 이 엄마는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는 지금도 후유증이 있고 애 밥도 안 준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산에 갑니다. 오늘도 강의 끝나자마자 다그 배낭에 막걸리 있고 안주도 있고 산에 가서 하루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날은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망우산에.
근데 막걸리를 먹다가 한강을 쭉 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저 안에 어디 깊숙한 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한통 반쯤 먹었을 때 정말 막걸리를 다 눈물로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대한민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뭐뭐 할까 봐. 자, 채팅창에 답을 써보시겠어요? 송 선생은 그날 아빠와 면담하던 그날 용마산에 가서 막걸리 두 통을 마시다가 두려워서 울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맞습니다. 답 주셔서 고마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심한 우울 속에서 살고 있으면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그것이 두려웠고, 그다음부터 제가 할, 그 다음날 와서 제가 한 일은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면담한 결과를 자세하게 A4 용지 두 쪽, A4 두 장에다가 정리를 딱 했어요. 어제 아무개 아빠를 만났다. 근데 이러이러이러이러하더라. 보냈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에게 메신저로 답을 다 주셨어요. 다 하나같이 다 우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주쳐야 이게 마주쳐야 되는데 얘는 여전히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려 그래. 근데 선생님이 피해가자. 그랬어. 이래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린다 엘버트라는 분이 이걸 이미 자기 책에 썼더라고요.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대단하죠? 예. 그리고 위니콧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의 낯선 아이의 행동. 낯선 행동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애가 수업을 그렇게 정말 수업을 저격했던 것도 사실은 엄마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이 뭐다? 아이를 살리는 거다. 어쩌면 교직의 가장 소중한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